하고 보러 갈 거예요. 도착했어요. 진짜? 도와주세요. 30분 뒤에 타임아웃이야. 고고고! 메이샤피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메이샤피. 메이샤피. 오늘은 우리가 하고 보러 갈 거예요. 오늘 우리가 맥도생 대공원 갈 건데, 저번에 저도 그 제 룸메트랑 갔는데 여기서 영상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작은 가구 뭐 그것처럼 뭐 다를 거 있을 거예요. 사실은 처음에 피크닉 할 거라고 생각했죠. 그러니까. 근데 지금은 12시 39분 주제. 괜찮아. 해피하면 돼. 근데 일단은 NC에 가서 삼각대도 사고 밥 어떻게 할지도 생각하고. Two hours later. 밥 보러 온 거죠? 맞아요. 신기하잖아요. 네. 있어요? 많겠죠. 왜 말해? 메이샤피. 드디어 우리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피크닉은 그냥 우리가 디저트 뭐 딸기랑 베이커리 이렇게 피크닉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베이크집 보디하우스? 네, 있어요. 뭐 시킬까? 뭐 먹고 싶어요? 하나, 둘, 셋. 와인. 로제 파스타랑 스테이크. 맞아. 음식 나왔어. 진짜 맛있게 보여요. 어이어이어이. 진짜 맛있겠어요. 맞아요. 이거는 스테이크 시켰고 또 로제 파스타 시켰죠? 네. 예, 이거 먼저 먹고 있을게요. 맛있게 드세요. 음식 하나 더 나왔어요. 로제 파스타. 먹어볼게요. 메이샤피. 다 먹고 나왔고요. 이제 연지공원 잠깐 들렀다 갈 거예요. 네, 안에서는 뭔가 진립도 있고 예쁘긴 한데, 그래서 막 온 김에 그 튤립 한번. 진짜 많아. 주차 없으면. 역시 주차장은 없어요. 그리고 ไม่มีที่จอดรถจริงๆด้วย. 드디어 맥도생 대공원 도착했어요. 엄청 예뻐. 잘 안 보이지만 좀 이따가 보여줄게. 뿅. 기분 좋다. 피크닉 이런 데서 피크닉 하기 딱 좋겠다. 안 더워? 몰라. 왜 피크닉 왜 몰래 하고 있어? 순발비가 닥쳐. 이건 뭐 먹고 있어? 아니요, 네, 먹어볼게요. 먹지 마. 그만 먹어. 꽃. 응. 아, 꽃. 응, 봐봐. 바람 너무 세요. 적긴 한데, 바람은 도와주세요. 됐어.
여러분 머리 망쳤어요. 맥도생 새공원에서는 엄청 예쁘긴 하지만 너무 바람이 세서 생각처럼 사진 찍기에는 엄청 안 되거든요. 산책하기에는 괜찮은데 사진 찍기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어요. 함락생태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. 뭐 이새삐 드디어 우리가 삼락공원에 도착했고 네? 물건들도 생겼죠? 네, 생겼어요. 먹을 것 잔뜩 챙겼습니다. 그니까요. 쌀쌀하네. 오, 슈크림. 슈크림. 찌뿌됐어. 슈크림. 죽었어요. 어쨌든 목표는 이루어야지. 목표는 지크닉입니다. 아, 반만. 맛있어요. 이거는 뭐풀이냐면 이동 피크닉입니다. 이동하면서 피크닉 하기. 그러니까. 너무 바쁘니까 이동 피크닉만 하자. 장난이야. A few moments later. 여러분, 어떡해. 왜? 엄마, 저기서 가려면 길 하나, 둘 막고 있잖아요. 그래서 갈 길 잡고 있는데. 오, 이거 예쁘다. 이거라도 봐야지. 그니까. 앞에 인색탈이 번호 갈 거예요. 어? 근데 아까 주차장이 저기 갔어. 야, 오늘 운동 코스야. 운동 고집 코스. 맞습니다. 고집 챙기고 저기까지 갔다 왔어요. 아닌 걸 배웠어요. 괜찮아. 또 다음에 오면은 바로 갈 수 있으니까. 그럴 줄 몰랐지. 큰 한숨. 고고 따. 따까. 따. 드디어요. 드디어요. 드디어. 드디어. 왔쥬. 아, 정말. 드디어. 미션 컴플릿. 예. 아니야, 미션 더 남았어. 어? 뭐가? 30분 남았어, 이제. 뭘? 기쿠니? 30분 뒤에 타임아웃이야. 30분 뒤에 타임아웃이야. 왜? 깨지잖아. 그 태국어는 그런 속담이 있더라. 호랑이 도망치는데 악어가 만나. 나쁜 거 도망치는데 더 나쁜 거 만나. 아니겠지? 아니야. 여기서부터 예쁘네. 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때요 오늘 저희 벚꽃 헌팅.
재밌게 보셨죠? 재밌게 영상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